밥반찬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두부조림이 원래는 고급 요리였던 거 아니? 그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 당연하지, 내가 방금 막 지어낸 말이니까. 짜장 두부조림 시작. 먼저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붓고 한입 크기로 자른 두부를 겉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줘. 집에서 튀김은 너무 힘들다고. 튀김이 힘들면 그냥 팬에 구워도 된단다. 튀겨진 두부는 잠시 빼두고 다른 팬에 식용유, 다진 생강,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줄 거야. 형, 두부조림은 그래봤자 밑반찬인데 너무 힘 빼는 거 아니야? 요리를 해보면 알겠지만 밑반찬이 원래 더 어렵고 더 귀찮은 거란다. 이제 고기가 익으면 볶음 춘장, 설탕, 맛술, 진간장, 굴소스를 넣고 짜장 소스를 만들어줘. 중국 본토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두반장을 살짝 넣어주면 된단다. 마지막으로 전분물로 소스를 걸쭉하게 만들어준 다음 튀겨놓은 두부를 넣고 볶아주면 짜장 두부조림 끝! 저거 한 숟가락 버섯 밥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단다. 우리는 그걸 보고 짜장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뚝딱!